여러분들 그, 그 예쁘신 얼굴을 예, 120살까지 그대로 간직하시고 예,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예,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박수가 역할적 지겹습니다. 예, 예. 자, 요청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그 이쪽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예, 중심을 맛있게 잡수었는데 이 머리 위쪽으로 아우라가 탁 흡수해서 그냥 번쩍번쩍 오시는데 여러분들 명예도 좋고 지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게 묵은 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제일 좋아서 우리 이쪽 분들은 두는 등상 무지하게 앉아 계시는데 예, 두 자석이 같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앉지 마시고 모아서 앉으시면 훨씬 더 좋은데 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소통이 좀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상생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그렇게 뭔가 소통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시자고 서울 놀이마당에서부터 우리 서울 놀이마당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장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공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팀들은 오늘 딱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저 공연 끝나고 나서 로또 복권 가서 네. 1,000원짜리 한 장 사셔가지고 예, 1등은 열받으니까 2등만 되시기를 예, 소원 성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자, 여러분들 참 세상은 요정형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올해 2023년도는 그야말로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다사다난한 듯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또 기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무지하게 비도 많이 오고 무지하게 덥기도 하고 무지하게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고 무지하게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예, 또 어느새 세월과 시간이 가면서 또 갑자기 추워가지고 예, 여러분들 예, 밤에도 막 예, 손님을 넣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예, 벌써 방 굳이 입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참 세월의 변화는 예, 인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19일부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우리 독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 이제 날짜가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 꼭 예방접종 하시고요.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연령 구분 없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시에 같이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접종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권세약이라는 여러분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거시기 밭에 굴러도 네. 살아있는 이중이 좋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서울놀이마당이 존재하고 서울놀이마당은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예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휴전 공연 그리고 세계인들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창작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오늘 공연 팀은요 너무 저 길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저 서울놀이마당 게시판 아래 보면 우리들의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어떤 팀이 공연하는가 또 다음 주는 어떤 팀이 공연하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다 몰아드리긴 하지만은 또 필요하신 분은 우리 바로 저 게시판 다음 밑에 우리 리우렛이 있으니까 가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팀은 예. 공연 제목은 국악과 함께하는 시로에라. 예.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 예. 이 공연팀은 예. 사단독인 한국국악협회 서울특별시 지회 예. 그 유명한 우리 송파구 지부고 예. 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실력 연주가 있고 또 타악 연주가 있고 또 흥미롭고 신명한 민요
그 한창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리더라도 그거를 맛있게 잡숴 주실 그런 귀빈이나 내빈이나 손님들이 없으면 그 밥상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차를 우리 송파구 지부에서 이렇게 차려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신나게 박수도 치면서 멋지고 좋다 잘한다 이런 취임대도 주시면서 끝까지 멋진 공연을 함께 관람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셔야 오늘 공연이 더욱더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맞죠? 네. 자, 마지막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불행하게도 우리 그 한국국악협회 서울특별시 지회에 송파구 지부팀하고 어떻게 같이 협연을 하고 공연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이 팀이 2018년도에 창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계적인 문화의 힘을 모신 우리 이곳 서울 송파구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그 뒤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막 이래가지고 요 서울 노래마당이 2년 동안 공연을 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팀하고 공연할 기회가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을 이 송파구 지부 그 유명한 우리 서울 그 송파구의 유명한 우리 송파 국악팀이 이거 오늘 공연하는데 함께 그런데 얼굴이라도 드리게 돼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우리 송파구 지부 그 회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송파 국민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송파구 그 국민 출신으로서 지금 이 국악에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우리 송파구가 원래 잘 아시겠지만은 그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국제관광문화특구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그 나와 있는 그런 그 대중예술관이라든지 그 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송파 국악협회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연은 훨씬 더 다채롭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뭔가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작품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미리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 놀라시니까 제가 저 본문의 3시 공연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공연 프로그램은 우리 저 협회 자체에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자 우리 서울우령 본무대에서 공연될 우리 송파구 지부 공연이 시작이 되면요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 좀 지켜주셔야 할 공연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기둥마다 이렇게 알림판이나 있습니다만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파구 지부 자 국악과 함께하는 희로애락 공연이 시작되면은 일단 서울 노래마당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코로나19는 이미 이제 우리 4기 전염병으로 계절 독감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방 접종만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변이가 아직도 좀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위생수칙을 좀 지키고자 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착용하셔도 상관이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놀이마당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건데 음주, 흡연, 그리고 공연에 지정되는 체육활동 그리고 또 공연에 지정되는 그 아주 소란스러운 행위나 이런 거는 일절 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잘 아시겠지만 공연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 같은 반려동물도 우리 공연장 내에는 고양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좀 오시다 보면 다리도 좀 피곤하시니까 앞좌석이 좀 비었다 해서 이렇게 다리를 좀 살짝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주위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실 때 신문이라든지 각종 잡지라든지 아니면 서울 놀이마당 오셔서 우리 서울 놀이마당 공연 일정표를 보시고 나서 공연 종료 후에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이걸 가져가시지 않고 그 의자에다 놓거나 바닥에다 슬쩍 그렇게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시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의 혈세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10월달 공연 일정표를 내가 보면서 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이런 공연도 봤었네 하는 그 추억의 메시지로 여러분 가능하면 가지고 가시고 아유 이것도 귀찮아 죽겠다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걸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유심통에다가 예, 거시기라고 아시죠? 거시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그 자랑스러운 우리 차기와 적진의 그죠? 그 다시 뜨는 우리 송파구는 그야말로 오래됐죠. 우리 그 잠실 관광문화특구로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우리 유엔에서 지정한 나라는 197개국이고 예, 공산권 국가까지 이렇게 그 불인정한 나라까지 치면 229개국인가 이렇게 됩니다. 현재 예, 그 220개국 넘은 그 지구촌의 많은 세계인들이 저희 잠실 관광문화특구 특히 우리 서울 송파구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은 것이 바로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 서울 놀이바다가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꼭 우리 멋진 공연들을 함께 관람을 하시는데 서울 놀이바다도 여러분들 그분들 세계인들이 다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전통예술 공연과 퓨전 공연 그리고 창작 작품 등을 여러분들께 선보여 주십니다. 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세계 1등 문화 강국입니다. 예. 여러분들 세계 1등 문화 강국국민답게 오늘 송파구 지구의 다채로운 공연 멋지게 보시면서 예, 아까 말씀대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예, 한 5분 정도 시간을 당겼으니까 3시에